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날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열어보면 제가 리더보드 스크립트를 하나 준비해놨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 불러오고 데이터 스토어 불러온 다음에 get async랑 set async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고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했을 때 데이터가 날아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튜디오에서 데이터 저장을 하려면 게임 설정 들어가가지고 보안 들어가서 이거를 켜놔야 되고요. 스튜디오의 API 서비스 이용 활성화 저는 이미 켜져 있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값이 지금은 0이에요. 그런데 서버 시점으로 가가지고 테스트 값을 일단 1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돌아오면 10으로 바뀌어 있고요. 참고로 클라이언트 시점에서 그대로 테스트 값을 수정하면 이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버 시점으로 반드시 바꾼 다음에 수정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도 가능하게 하면 핵쟁이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버에서만 바꿀 수 있게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중지를 한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하면 테스트 값이 10이 된 것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데이터 저장과 불러오기가 작동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데이터 날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레이를 누른 다음에 바로 중지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데이터가 날아갔습니다. 0으로 초기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게임에서 발생하는 예시가 게임을 여러분이 접속해요.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접속이 제대로 안 돼. 좀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순간 데이터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원리냐면요. 데이터 불러오기가 안 됐는데 이미 게임을 나가는 바람에 플레이어 리무빙 이벤트가 트리거 돼가지고 아직 데이터가 불러오기가 안 돼서 0점인 상태가 그대로 데이터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직접 프린트를 넣어가지고 보여드려볼게요. 데이터 불러온 게 완전히 완료된 시점이 여기거든요. 테스트 value.value 값에다가 불러온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다가 프린트 데이터 불러오기 완료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트 데이터 저장하는 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레이를 하면 처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완료가 된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점수를 얻거나 해가지고 10점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중지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플레이를 하자마자 중지를 눌러버리면요, 데이터 불러오기가 되지도 못하고 혹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용되기 전에 데이터 저장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식으로 데이터가 불러오지도 못했는데 불러오지 않은 0점짜리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버려서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0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막 저장, 대충 저장하면 안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버그들이 있거든요. 당장 들어갔다 나가는 거 말고도 중간에 네트워크가 끊긴다거나 게임 세션이 종료된다거나 다중 세션이 나온다거나 세션이 여러 개가 겹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이템 복사 버그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데이터 불러오기가 애초에 피컬 씌우는 이유가 get async랑 set async가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로블록스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실패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 만 고려하고, 여기 else를 써가지고 실패한 경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성공한 경우만 고려하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았는데 그대로 플레이어가 게임을 나갔을 때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갈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대충 저장하면.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다 하면은 그냥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여러분들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는 플레이 버튼 누르자마자 바로 나가지 않는 거. 초록색 플레이 버튼 누른 다음에 게임 나가기를 하거나 로블록스 창을 끄거나 바로 하지 않고 일단은 데이터가 불러와진 걸 확인한 다음에 나가는 게 안전하고요. 게임 개발자로서는 이거 쓰지 마세요. 데이터 매니저 내가 만든 거 가져와서 쓰면 된다고. 프로파일 서비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 안 쓰고요. 프로파일 서비스 안에서 알아서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로컬 데이터 매니저는 require script.data manager 자동 완성 있어서 자동으로 쉽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피콜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로컬 데이터는 데이터 매니저 get 데이터 하고 여기다가 플레이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데이터로 하지 않고요. 데이터 매니저 가면은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서 템플릿 이름을 아무렇게나 정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그 템플릿 이름을 그대로 데이터.테스트 이런 식으로 테스트, 여기는 데이터.테스트. 근데 이때 getData가 바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repeat 혹은 while 반복문을 써가지고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은 경우에 반복해가지고 데이터 불러와질 때까지 기다리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데이터 날아갈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while not data 데이터가 없다면은 task.
웨이트를 한 다음에 데이터가 불러와질 때까지 get 데이터를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테스트 값을 테스트 밸류에 입력해 준다. 그리고 나갈 때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set async 할 필요 없고, 일단은 프로필 서비스는 저장하는 거랑 잠시 세션에 저장하는 거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매니저에 업데이트 데이터를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플레이어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넣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밸류.밸류를 저장하면 됩니다. 아까 세이브를 할 때 leaderStats.test.value를 저장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저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저.saveData를 부르면 데이터 값 갱신한 게 로블록스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요,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테스트 값을 10으로 늘리고 중지한 다음에, 프로필 서비스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중지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데이터 테스트 다 끝나면은 다시 게임 설정 들어가가지고 보안 들어가서 이거 끄면 돼요. 그때는 더 빨리 꺼질 거예요. 그래서 중지 오래 걸리는 건 데이터 테스트 할 때만 감수하면 되고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10이 그대로 로딩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데이터 날라갔던 방식대로 플레이 버튼 누르자마자 중지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플레이 누르고 바로 중지를 누르면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데이터 저장이 됐는지. 이런 식으로 10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저장이 되었고요.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장하실 때는 그냥 생으로 데이터 스토어 바로 저장하지 말고요. 프로필 서비스 같은 외부 모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